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매니저님 오늘 그 원센터? 뭐 원타워? 이렇게 부르던데. 센터원. 아, 센터원. 예. 네. 거기 갔더니 아니 우리 저 3프로 글로벌 라이브에 자주 출연해 주셨던 분들인 우리 박강남 매니저님, 그래서 위원님, 그 다음에 우리 최파고님 다 거기 계시더라고요. 예. 박강남 팀장은 센터원에 있고. 예. 예. 아니 최용... 출연하려고. 아 네. 거기 미래셋도 유튜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아. 계속 출연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우리 3프로 나도 여기서 뭐해 막 무슨 장난치려고 하다가 방송 녹화 중이어서 못하고 왔는데 너무들 반가웠습니다. 제가 다시 개인톡 보내가지고 우리 쪽에도 또 나와야 된다고 하려고 했더니 이제 다시 또 종종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여튼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예,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자 오늘 매니저님 님 이제 중국 주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 일단 FMC를 앞두고 경계감은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고 네. 특히 전일 미국 증시 하락기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이제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뭐 전년 동월 대비해서 9.6%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0.8%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중국도 이제 11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월 대비해서 대폭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0.53% 하락한 3,661포인트, 심천 종합은 0.14% 하락한 2,558포인트, 항셍 지수는 0.96% 하락한 23,41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11월에 이제 부진한 소비 지표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나오면서 뭐 내수 소비, 에너지, 뭐 화학 쪽의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진한 소비 지표 발표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이게 예상된 것들이 수치가 딱 나오면 이렇게 또 조정을 받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약세 종목, 강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조금 이제 투자가 기존에 미미했다라고 했었던 그 일본의 전기차 사업 관련돼서 뭐 닛산이 2조 엔 정도의 투자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도요타가 4조 엔의 투자 발표를 계획을 하면서 이제 산업 내 경쟁 이슈가 좀 부각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니오가 4%대 하락, 샤오펑도 1.88%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그 43만 건에 달하는 개인 보험 정보 유출 사태에 따라서 또 벌금을 부과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이 좀 약세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네.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뭐 안면 인식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손님들의 정보를 좀 사용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실적들을 보면은 3분기 뭐 매출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6년 전부터 지난달까지 그 전기차 판매량이 총 10만 대를 넘어섰던 그런 부분들이고 3분기에만 25,600대를 인도했고 뭐 2분기 대비 3배 증가한 수치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쪽 관련해서 선두인 니오를 좀 추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최근 수익률이 조금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인 안면 인식을 해서 그걸 정보 유출한 사태가 있다. 중국이 그 안면 인식 기술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 네. 뭐 이런 것들을 벌써 아마 뭐 마케팅이나 이런 데 벌써 활용하나 보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주목해야 될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중국의 어제 제가 이제 다뤘던 내용은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 관련된 내용들이었거든요. 네. 지난주 10일 날 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났고 끝나자 말자 바로 또 정책들이 또 나왔어요. 네. 어제 이제 그 중앙경제공작회의 6번 항목인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있었거든요. 네. 동부 및 중서부를 균형발전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제 나온 내용이 사천이랑 충칭을 아우르는 더블경제권을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뭐 이 지역을 위해서 내년에 160건의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고 네. 투자 금액이 한 2조 위안에 달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은 뭐 장비 클러스터라든가 그리고 IoT
그리고 이제 물류 시스템, 탄소 중립 이런 쪽에다가 건설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 중서부에 보면은 그 전력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동부 지방으로 좀 이동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발전소라든가 특고압 송배전주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TBN 전공이 5.84% 상승을 했고요. 국전 남서 가기도 오늘 장중에 한 6% 정도 오르다가 0.7%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개발 이슈가 요즘 부동산 거기 버블 논의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새로운 도시는 개발 이슈가 계속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 아무래도 이제 지역별로 균형적인 네. 발전하겠다라는 내용을 네. 중앙경제공작회의 하고 나서 바로 또 이슈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사실 좀 더 정부가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자꾸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어쨌든 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그 송강호가 이제 아들 얘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사실 이제 중국 정부도 다 계획이 있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살펴봐야 될 뭐 종목들이 좀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디벨로퍼 관련된 얘기들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뭐 세무 부동산 그룹 뭐 이런 쪽에서 유동성 위기가 조금 나오면서 예. 이틀 연속 디벨로퍼 관련된 종목들이 빠졌었거든요. 세무 부동산 그룹이 어제 한 19% 하락을 했었고 오늘 2.47% 하락을 했는데 이제 벽계원이라는 그 오늘 종목이 그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내 회사채를 10억 위안 발행을 통해서 채무 상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뭐 회사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디벨로퍼 간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실제 회사채 발행을 영내에서 할 수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실제 뭐 대출을 할 수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들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어쨌든 디벨로퍼들이 뭐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그래도 결국 이쪽도 계속 필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결국 옥석이 가려지긴 하겠네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또 반도체 관련한 장비주들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SMIC가 5%대 예.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실제 파운드리 반도체 글로벌 한 5위 정도 되는 회사이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 EUV 장비 같은 그런 선단 공정 장비들을 제한을 했어서 네. 사실 주가가 많이 못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그런 이제 고급 칩 말고 조금 덜 발전한 그런 칩들도 장비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램러스치 같은 그런 장비 수출을 못하게 막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당연히 이제 결론 난 부분들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사실로 이제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SMIC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반도체 칩 공급이 부족된다라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일본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오히려 또 수혜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뭐 약간 시간 여유가 있어서 증시 소식들 좀 업데이트 해봤는데 삼성이 IBM 등 새로운 분야에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다른 경쟁사인 중국 업체가 제재를 받을 것은 오히려 또 그렇게 다른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 앞으로 우리 매니저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바이든 정부가 이런 제재를 더 가하는 분위기로 가실 것 같죠? 갈 것 같죠? 네. 그렇죠. 일단은 뭐 행정부 내에도 보면은 약간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방부라든가 뭐 NSC 이런 쪽에서는 이제 미국 주도로 일방적인 변화를 좀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상무부는 어쨌든 이제 국가 간의 좀 공조를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진행상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의 기조는 약간 뭐 그 반도체 쪽 관련해서는 중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중국 요즘 금융권에서도 여러 변화의 기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은행권은 중국의 요즘 뭐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은보감에서 네. 그 은행의 그림자 금융 제약사안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일전에 제가 한번 그림자 금융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오늘 나온 뉴스는 어쨌든 은행의 그림자 금융 상품의 부활을 막고 대규모 부동산 기업 부채 위험에 안전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고요. 네.
대부분의 그림자 금융 상품이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과 이제 부동산 기업 간 유착이 확대되는 걸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상품은 이제 재무제표상에 기재되지가 않거나 예. 혹은 은행권 밖에서 은행과 비슷한 뭐 대출 기능하는 상품들 얘기를 하는데 네. 구조가 좀 복잡해가지고 이제 그림자 금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위탁 대출 상품이라든가 자산 관리 상품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 그 대출 채권을 유동화 시켜가지고 신탁 회사에 맡기죠. 그 대출 채권이 예를 들어 뭐 부동산 회사채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신탁 회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산 관리 상품을 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는 리스크를 좀 제거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사실 이게 과거부터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저한테 뭐 1억 정도를 뭐 사모펀드, 뭐 공모주 관련 사모펀드를 1년짜리를 맡긴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상품들은 현재 가치, 그 순자산 가치를 평가를 하잖아요. 이제 수익에 따라서 가치가 반영이 되는데 중국은 이제 2018년 이전에는 예. 특히 뭐 그냥 원가법으로 그냥 계산을 해버렸어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뭐 1억 기준으로 계산을 해버리고 이제 이자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손해가 났다라는 가정하에 고객은 이자를 받아갖고 운용하는 쪽에서는 더 리스크 있는 상품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비상장 상품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등급이 낮은 채권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를 조금 해결하고자 오늘 같은 얘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 2020년에도 그림자 금융 부동산 관련 자산 투기 금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채 레드라인 이런 것들 적용하면서 AA 플러스 이하의 채권 투자 금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쨌든 이 디벨로퍼에 대한 리스크들이 많이 생기면서 금융자산 쪽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림자 금융의 그 규모가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고 시진핑이 이것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억제한다라는 분위기로 읽혀지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네. 그림자 금융 규모가 거의 GDP의 25%? 25%? 20%는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 사실 이게 관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예.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를 보면은 소비 지표가 오늘도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제조업의 둔화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나왔고 그러면서 지준율도 인하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사실 이제 그림자 금융 시장에서 뭐 부실한 부분들이 발생하면 예. 은행 전반적으로 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사전에 이제 차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이 투자자들이 뭐 이게 사실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고수익 하면서 안정적인 채권이라고 보통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수익률이 당연히 떨어지게 될 거잖아요. 예. 리스크 없는 상품을 넣다 보면 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또 펀드런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겠죠. 유동성 리스크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아까 말했지만 20% 이상 되는 그런 그림자 금융 상품이 좀 더 안정된 뭐 자본 시장이라든가 예. 주식 시장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정부는 어쨌든 두 가지 모든 것들을 노리고 이런 규제를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그냥 단순히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리스크를 통제하자라는 것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쪽을 옥죄면 당연히 양성화된 대로 많은 자금이 올 것이니까 그렇죠. 아, 그런 효과가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는 또 다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중국 쪽은 이쪽이 이제 다 정리를 했던 부분들이고, 네네. 네. 미국 쪽 오늘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알겠습니다. 미국 쪽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제 FOMC의 매파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 때 오미크론 이슈가 여전히 좀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는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몰랐네요. 오늘 오미크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있었었나요? 아니면? 이제 사실은 뭐 이슈가 그렇게 계속 어제도 오미크론 이슈가 있었고 네. 예, 그제도 있었는데 누적된 것들. 예, 뭐 오늘 나온 얘기는 WHO에서 뭐 증상이 경미해도 네. 감염자 수가 조금 많아지다 보면은 의료 시스템이 좀 마비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걸려서 치명률이 떨어지더라도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또 빠질 거고 네. 또 사실 공급망 불안도 또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들이 생기는 거죠. 뭐 그런 전반적인 영향이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 네. 네. 다우가 0.3% 하락한 35,544 네. 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1.14% 하락한 15,237 포인트. S&P 500이 0.75% 하락한 4,634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전반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물가 지표가 사실 좀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하락했는데 뭐 생산자 물가 지수의 좀 세부 항목을 좀 뜯어 보면은 네. 에너지 부분은 좀 감소를 했어요. 네. 근데 서비스 부분은 오히려 좀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높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에 FOMC에서 매파적인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올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이 시장에 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참 이게 요즘은 수치를 예전에 본 거랑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 7.7% 식품과 에너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전에 퍼센트를 들여다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거 보면 우와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죠. 요즘은 네. 그냥 아, 이 정도면 선방했네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야 진짜 이 물가 기조는 언제나 바뀔지 걱정이 되고요.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슈가 역시 FOMC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도 좀 말씀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FOMC에서 이제 테이퍼링 이슈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50억 달러 기준으로 이제 뭐 줄일 건지 추가적으로 뭐 300억 달러가 될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 건지 이 부분들은 사실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폭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얼마나 더 빨리 될 건지 더 많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실제 네. 3월, 6월, 9월, 12월 FOMC가 사실 금융시장에 좀 변곡점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이제 지켜보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금리 인상의 추이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테이퍼링은 이미 뭐 예고된 거라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주로 어떤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나요?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주가 사실 좀 강세를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보니까 네. 네, 그거를 반영해서 금융주가 조금 강세였고. 뭐 JP모건 같은 경우 한 0.77% 상승을 했고요. BOA도 뭐 1%대, 뭐 시티그룹도 0.76% 정도 이제 상승하면서 진행됐고 사실 나머지 이제 나스닥 쪽은 좀 약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백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화이자 이쪽이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좀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뭐 이제 투자에 대한 그 어떤 종목을 좀 투자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저변동성 ETF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한 S&P 500 편입 종목 중에 예. 12개월의 변동성이 가장 적은 100개 종목을 뭐 편입하는 그런 게 예. 있고 뭐 종목 간의 이런 상관관계는 고려치 않고 예. 변동성 낮은 종목 위주로 해서 가중치 네. 높게 결정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나올 때나 아니면은 뭐 이슈가 나오면은 보통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쪽이 강하긴 해요. 네. 그런 쪽 비중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업종이다. 50%가 네.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변동성 ETF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투자하는 것도 하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정도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변동성 ETF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던 금융주들이 반응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그동안 증시를 달려왔던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IT, 전기차 이런 데는 반대로 그럼 부진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 상승 이슈가 있으면 예. 알겠지만 이제 나스닥 쪽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은 뭐. 이제 일본 쪽에 이제 그 산업 내 경쟁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테슬라 네. 0.8% 정도 빠졌고요. 네. 포드도 한 1.86%, 네. GM도 1.2% 정도 이렇게 같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뭐 GM이나 포드 이런 쪽은 사실은 뭐 경쟁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이제 내구 소비재 둔화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이제 지속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기 때문에 자동차 등의 이제 소비가 둔화될 거잖아요. 아. 네, 그런 부분들로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음. 테슬라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오버행 이슈가 아직 계속 남아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들이 좀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한 1700만 주 정도를 판다라고 알고 있는데 10% 판다고 했으니까 지금 한 500만 주 정도 남아있거든요. 스탁옵션 받은 것까지 하면은 한 230만 주 정도 더 되니까 한 700만 주 이상 이제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시장에 조금 역량으로 남아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오미크론 이슈가 계속 누적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궁금한 게 요즘 그 어떻게 보면 백신 경구형 치료제 그 다음에 진단 키트 네. 이런 쪽의 회사들은 요즘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한 3일 정도 보면은 그 이번 주죠. 이번 주 오라수 보면은 백신 관련 업종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화이자는 이슈가 예를 들어서 부스터샷을 세 번 맞아야 효과가 있다.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어제 영국에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존슨 총리 얘기하면서 예. 사망자 나오고 뭐 향후에 뭐 3만 명 이상 뭐 사망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어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스터샷을 꼭 맞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화이자는 뭐 부스터샷에 관해서도 좋고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효과도 좋기 때문에 야. 역시 좋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현금 쌓아놓고 있는 회사라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M&A 바로 현금으로 그냥 맞습니다. 어제 M&A도 하면서 네. 그쪽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피합병법인 같은 경우는 어제 예. 거의 80% 올랐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예. 그래서 어쨌든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주에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예. 부분들인데 오늘 이제 백신 경금 치료제 좋다고 하니까 네.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빠지는 부분들이었어요. 아, 그렇게 해석되는군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에봇 같은 경우도 2.2% 정도, 다나워 같은 경우도 3%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히려 백신 관련한 회사들은 그동안 누적된 어떤 흑자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악재가 지속될 것 같으니까 더더욱 큰 호재들이 계속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저한테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이런 백신 관련 종목들 주목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면서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 상담해 주면 좋을까요? 앞으로 어쨌든 이제 백신은 우리가 네. 이제 독감처럼 계속 맞아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이제 담아두시는 건 좋은데 보통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종목들을 보통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예. 근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무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예, 종목이. 그리고 이제 모더나 좀 가벼운 부분들이 있고 단기적으로 거래하기는 사실은 모더나가 조금 좋을 수 있고 근데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내 운영하겠다 그러면 이제 화이자도 괜찮고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네.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게 어떨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반도체인데요. 네. 아까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 반도체 회사의 주가 추이를 하락으로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그런 제재를 가하는 쪽이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련한 뭐 법안이라든가 분위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법안은 어쨌든 그 반도체 제조 지원법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로 이전된 그 칩 제조의 주도권을 뒤집기 위한 그런 법인데 한 520억 달러 규모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최근에 레이몬도 이제 상무부 장관이 해당 법안의 통과가 내년으로 좀 미뤄질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놓은 상황이고 네. 인텔 관련해서 네. 그 공개적으로 지금 정부의 로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텔이 법안을? 네, 인텔이 아하. 법안을.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게 파운드리 관련된 수혜다 보니까 예, 예. 인텔이라든가 저번에 말씀드린 글로벌 파운드리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텔은 사실 이제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리쇼링 해가지고 자국에 들어오면은 지원해주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인텔은 오히려 자국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팹립스 업체들 네. AMD, 퀄컴,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은 왜 인텔만 수혜를 주느냐 우리 쪽에도 뭐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그 차관인 뭐 돈 그레이브스가 팹립스도 반도체 칩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뭐 인텔이라든가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반도체 제조 지원법의 수혜를 받게 될 거고
추가적으로 뭐 엔비디아나 AMD, 뭐 퀄컴 같은 팹립스 업체들도 보조금 이슈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도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결국은 이제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반대급부를 약간 누리는 것보다도 본질은 자국의 반도체 회사의 주가 상승이 훨씬 더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인텔이나 글로우파운드리가 사실 수혜고 그래서 예. 최근에 상장한 글로우파운드리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약간 조정받는 부분들이 있고 인텔은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아직은 좀 못 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네. 장기적으로 이 파운드리 쪽에서 어떤 식으로 갈지도 잘 체크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연관해서 대만 반도체 회사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지난주에 이제 글로우파운드리가 한 4위 정도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고 파운드리 쪽에서 당연히 1위는 TSMC죠. 네. 3위는 UMC 예. 대만 업체거든요. 아까 이제 5위는 SMIC인데 제재 좀 들어가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 TSMC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최근에 아이폰 10 모델 출시하면서 매출이 한 12% 증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요즘 스타일이 생산과 설계가 좀 철저히 분업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AI 칩이라든가 인공지능 관련된 AI 칩이라든가 뭐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이 설계가 조금 고도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걸 양산할 수 있는 업체는 TSMC랑 삼성전자 외에는 사실 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EUV 장비가 굉장히 비싼데 그런 장비에 대한 투자도 이쪽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네. 그럼 사실 투자가 많아지면 EUV 장비로 인한 또 수익이 많아지면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회사 계속 커가고 있고 그러면서 10나노 이하의 점유율 53%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얘네들 이제 그 전략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 쪽 관계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 삼성전자는 사실은 좀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그렇죠. 애플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핸드폰을 만드는 업체인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맡기면 어떻게 기술 유출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긴 그럼, 하잖아요. 그리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아마존의 클라우드 시장을 좀 잠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뭐 전자상거래하는 업체들이 아마존에 맡겨서 클라우드 운영하기가 상당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의 한계가 좀 넘어서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서는 그 대만계 쪽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UMC도 지금 3위 정도로 가고 있고요. 우리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든가 예. 뭐 AMD 리사스 이런 분들도 대만계 미국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 시장에서의 그 대만의 위치는 좀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들이고. 네. 뭐 파운드리 회사는 아닌데 이제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대만 2위 회사가 있어요. 시총 기준으로 네. 2위 회사가 있는데 예. 얘네들은 스마트폰 AP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팹리스 업체거든요. 네. 2분기 기준으로 퀄컴을 제치고 점유율 한 43%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작년에 한 19%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거의 추가적으로 24% 작년 24%였는데 19%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위는 이제 애플이 한 14% 정도 차지를 하고요. 네. 4위는 유니속이라고 하는 중국 업체인데 칭화 유니그룹 산하의 팹리스 업체입니다. 네. 얘네들도 불과 2분기에 한 4%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올해 2분기에 9%까지 상승을 했고요. 으흠. 삼성전자는 7%로 또 하락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트럼프가 네. 이제 화해 제재를 하면서 그 틈을 타서 올라온 기업이 이제 미디어텍이랑 유니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화이는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가지고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TSMC에 생산을 했는데 네. TSMC에 지금 못하게 막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점유율이 줄어들고 나머지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미디어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TSMC의 4나노 공정에서 5G 플래그십 AP를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뭐 주가는 더 좋았던 것 같고 퀄컴 같은 경우는 삼성의 이제 4나노 공정에서 스냅드래곤 A 시리즈 이제 생산한다는 얘기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부분 이제 경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 CEO도 대만 사람이죠 당연히 네, 네. 대만 사람이고 얘네들 이 CEO는 이제 TSMC CEO를 역임했던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리랑 팹리스 관계가 굉장히 좋다. 네, 그러면서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 파운드리가 사실 그 반도체 산업에서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큰 부분들이다 보니까 향후 이런 그 점유율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 체크하는 것도 좀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 텍사스 테일러시에 뭐 20조 투자한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TSMC도 애리조나에 한 14조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 했었고 인텔 같은 경우도 200
24조 정도 그 애리조나에 투자한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3파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것도 상당히 이제 관심거리 정도 관심거리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TSMC의 그 매출액 자체가 삼성전자보다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부분을 따라잡기가 삼성전자 굉장히 어렵다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 자체가 지금 좀 커지는 시장이고 반도체도 공급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매출 이런 것들은 세 업체 모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좀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TSMC하고 삼성전자의 매출 차이의 가장 큰 근원적인 차이는 이 파운드리 시장은 고객의 발주가 있어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TSMC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캐파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뭐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 뭐 그런 요인도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차이는 자기가 주로 가지고 있는 고객의 사이즈가 TSMC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커지는 시장이다라고 하니 아마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나머지 커지는 부분을 더 많은 포션을 점점 가져온다면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글로벌 라이브지만 또 삼전 주식은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덕담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이렇게 그럼 반도체 시장이 신규 투자도 많고 그런데 이것도 하나 궁금했어요. 반도체는 진짜 몰빵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뭐 10조 이상 막 이렇게요. 그럼 그렇게 공장을 증설한다 소식이 들리면 통상적으로 이런 건 뭐 주가 악영향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영향 죄송합니다. 네. 그 악영향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공장을 증설해서 예. 키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TSMC 같은 경우는 그 거래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파운드리 공정은 사실은 거래 업체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뭐 퀄컴이 삼성전자의 시대를 맡기지만 퀄컴의 설계를 뭐 삼성전자만 아니 퀄컴의 설계를 그 삼성 퀄컴이 이제 가져오는 그런 설계를 그 뭐 다른 회사의 설계를 좀 사서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삼성이 못 만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TSMC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래처가 많은 데가 사실 더 좋은 그런 부분일 수가 있고 뭐 공장의 증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이제 매출의 증설이라는 것도 연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 주신다는 희망적인 말씀 주셨고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질 뻔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송승훈 매니저님께도 애정이 진짜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캐릭터 분석도 하고 하는데 네. 우리 송승훈 매니저님의 그 누구나 이런 그 뭐랄까요 말의 버릇들이 있잖아요 습관. 저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지적을 그래서 재밌게 해주셨는데 우리 송승훈 매니저님의 말 버릇 중에는 부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어떤 분께서 부분이라는 단어 50회 돌파 기념으로 돈을 쏘셨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주말에 뭐 지인을 만났는데 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뭐라고요? 형. 부분이라는 말 좀 그만 써.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습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그거 의외로 다들 너무 즐겨 하셨고요. 다들 막 두근두근 하셨어요. 오늘 50회 넘는 건가? 저 부끄러워하시는 모습이 더욱더 재밌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벌써 이렇게 애정 어리게 생각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훈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